개장 전꼭 확인해야 할 이슈, 이슈엔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와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분 어서 오세요. 자, 적자 때도 주가 이 정도 수준으로 흔들리진 않았다. 어제 연중 최저가를 또한번 찍은 삼성전자 소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주가가 어제 6만 6천 원까지 내려갔죠.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의 매도 압박이 아주 거세지는 가운데 임원들은 또 잇따라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지갑을 여는 임원들이 주가 방어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남인호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다른 분께 양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인호 소장님 아니십니까? 김영재 이사님이 할까요? 네, 김용재 이사님, 네, 네, 해주시죠. 일단 그 기사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 모바일 경험 사업부를 맡고 있는 노태문 사장이 자사주 5천주를 6만 9,500원에 매입했고, 또 디바이스 경험 부분장인 한종희 부회장도 만주를 7만 3,900원에 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 삼성전자는 스톡옵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임원들 자사주 매수는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긴 했는데요. 지난 6월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대에서 7만 원대 초반으로 이제 단기 급락했을 당시에도 노태분 사장을 포함한 많은 수의 임원들이 주식 자사주를 집중 매수했고, 이후 주가는 한달 뒤에 8만 8천 원대까지 상승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분명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삼성전자 문제가 HBM과 DDR5 같은 경우는 수요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모바일 수요가 두드러지면서 3분기 실적이 지난 2분기 실적 대비 영업이익 기준으로 좀 저조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대두되면서 기관과 외국인 동시에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3분기 저조한 실적 전망은 나타났지만, 그래도 4분기부터는 HBM 판매가 늘어나면서 아직도 QOQ로는 이익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지금 단기 주가가 너무 급락했다는 점이 가장 큰 호재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지금 PBR 한 1.1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 1.1배라는 수준은 과거 삼성전자가 이익 피크를 친 이후에 빠르게 이익이 감소하는 구간에서 보여줬던 멀티플 배수라는 점에서 현재가 과연 이익 피크 이후에 빠른 감익 구간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아닐 것으로 보는 것이 좀더 합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테크 기업의 차익 매물과 연동한 삼성전자의 어떤 수급 불안정세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주가는 좀 빠르게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 주가 회사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죠. 삼성전자 임원들 지금 또다시 자사주 매입 행진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액수가 조금 적긴 하네요. 어쨌든 뭐 매도하는 회사 임원들도 꽤 있죠. 엔비디아의 젠슨황도 최근 뭐 고점에 팔아갖고 욕도 많이 먹긴 했습니다만, 뉴욕 증시에서는 어찌됐든 삼성전자 주가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다라는 그 어떤 생각을 임원들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회복에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금융주입니다. 1980년대 증권주, 2000년대 보험주에 이어서 2020년대 금융주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도주로 기억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증권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KB증권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 이건희 대표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KB증권이 이제 20년 만에 금융주가 주도주가 될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좀그 저도 좀 내용을 봤는데, 세 가지 요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에 예정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불확실성에서 좀 비교적 자유롭다. 이건 이제 단기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CET1 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뭐 저희가 알기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자본 비율,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증명사가 지닌 이제 손실 흡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것도 이제 개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 가치 재고 정책도 효과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 이제 9월에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라든지 다음 달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은행주나 뭐 지금 증권주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12월에 이제 밸류업 지수 기반에서 상장 지수 펀드 ETF가 나오는데, 요즘에 ETF가 선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고점에서 나오죠. 예,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랠리를 ETF가 좀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시 전망도 있어서 단기적으로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이익 개선이라든지 밸류업의 그 과정에서
대주주가 사실은 없는 거죠. 거의 금융사들이 보면. 근데 증권주들은 일부 대주주가 있긴 하지만 이런 쪽이 조금 더 그 밸류업에 적극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채권 보유량이 많은 보험사 처부를 워렌 버핏이 이제 매수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금융주 중에서도 채권 강세 시기에 연동되는 증권주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10월 실적 시즌에 이제 금융주 강세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어제 미국 시장에서 네, 금융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맞아요. 다우의 하락 실적 우려도 좀 있었고 예 그래서 지금 다우의 하락 원인이 지금 금융주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일시적으로 좀 반영을 좀 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안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런 뭐 좀 추후에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 많이 하는 증권사 어떤 데들이 주로 꼽혀요? 보통 이제 대형사들 NH투자증권이라든지 우리투자증권, 그러니까 우리투자증권 없어졌죠.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런 종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험사들도 채권이 사실은 가격이 좋아지면 이익을 좀 많이 보죠. 안정적으로 예. 운영해야 되니까 보험사들은. 예, 네, 알겠습니다. 밤사이에 또 금융주 뉴욕 증시에선 출렁였지만 그래도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이번 달 말 뭐 밸류업 지수 발표와 맞물려서 10월 달 실적 시즌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이런 모멘텀과 함께 더욱더 탄력적인 주가 움직임 보여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락장 속에서도 그래도 에너지가 모여있는 섹터 바이오 관련주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원이 어제 오전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죠. 이에 국내 반사 수익이 예상되는 업체들의 약진이 주가 흐름이 참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삼성바이오는 다시 한번 황제주 등극에 성공을 했단 말이죠. 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기대해볼 만한 바이오 종목 남인호 소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뭐 저같이 조그만 사람이 삼성전자하면 딱 나소장이 떠오른다 이런 경각심을 준 아주 우리 이생꺼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제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 우리로 말하면 그 바이오시큐어 액트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은 그 바이오보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뭐냐면요 미국의 주요 기관들이 중국의 CDMO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거 통과됐다고 이제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냐 그거 아닙니다. 이제 상원의 또 그 허락을 받아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래서 금년 안에는 이제 이 과정이 끝나고 빠르면 내년부터는 이제 미국이 정식으로 그 중국과는 CDMO의 직접 거래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바이오주가 왜 어제 많이 올랐을까요? 그렇죠. 중국 대신에 대안이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우리 CDMO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등으로 중국과 미국의 그런 생물 그 바이오 쪽의 어떤 거래 중단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이제 그럼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이오는 8대 업종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반자, 철조화, 박은방. 이 바가 뭐죠?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 업종의 10%, 여러분 계좌 전체의 10% 정도는 투자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뭡니까?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중 최고가 황제주에 등극되어 있거든요. 종가는 약간 밀렸습니다. 100만 원 넘어섰어요, 장중에. 자, 그럼 이걸 쫓아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넘버2에 있는 셀트리온을 들어가야 되느냐? 삼성바이오는 70만 원짜리가 지금 100만 원까지 왔고 셀트리온은 어떻습니까? 연초에도 19만 원, 어제도 19만 원. 전혀 변화가 없죠.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건데 일단 바이오 쪽의 투자는 삼성바이오하고 이 셀트리온을 반반씩 투자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도 될까요? 저는 반대입니다. 왜? 70만 원짜리가 100만 원까지 하는데 굳이 여기서 사시겠다? 그건 전 잘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일단 90만 원까지는 삼성바이오도 조금 뭐 한 달만 기다리시면 저는 충분히 온다고 봅니다. 90만 원대 초반으로 오면 그때 진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조만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올 가능성 염두에 두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생물보안법 미국의 하원에서 435명 중에 반대가 81명이었다고 지금 나소장께서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그 숫자가 놀라울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 법안 지지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도 당연히 통과될 것 같고 바이든도 서명하겠죠. 연내 현실화될 가능성 이거 우리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SK이노베이션의 윤활유 전문 자회사 SKN무브라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불에 타지 않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어디서든 많이 쓰이죠. 요걸 개발했다고 합니다. 친환경 선박용 ESS 시장 진출에 청신호를 켰다고 하는데
어떤 기술인지, 주가 영향은 어떨지 이화진 과장한테 듣겠습니다. 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면 보통 방산 섹터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2016년에 이제 장보고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이제 선박용 관련된 배터리팩 사업을 개발하면서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꾸준히 이제 배터리팩, 특히 특수 목적용 배터리팩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UAM이나 아니면은 선박 관련된 ESS를 계속 꾸준히 개발을 해왔고, 이번에 이제 개발한 거는 이제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 모듈의 그 냉각 플루이드, 흔히 전도성 액체라고 하는 이제 액침 냉각 관련 기술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걸 채워서 화재를 방지하는 이제 기술을 좀 개발을 했는데, 이제 액침 냉각에 관련된 ESS 설계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맡았고, SK 엠무브 같은 경우는 내부에 적용되는 이제 플로이드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제 공동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선박용 관련된 ESS 시장 자체가 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한 10조 정도 시장이고, 2030년 기준으로 한 30조 이제 시장이 때문에 연평균 적어도 한 15% 정도 이제 성장하는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야 지금은 정지 기간이긴 하지만은, 네, 인적 분할 때문에, 그렇죠, 인적 분할 때문에 정지 기간이죠. 추후의 경우에는 이런 배터리 팩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 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최근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같이 이런 군함 관련해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는 전기차 ESS는 아니지만은 특수 목적으로는 이제 ESS가 이제 화재 관련해서는 오늘 충분히 진압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을 개발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도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우선 오늘 상향 리포트가 지금까지 하나 발행됐는데요. 상상인 증권은 파마 리서치에 대해서 리주란의 브랜드 가치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하향 조정 리포트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보고서 등장했습니다. 추수철에 불어온 태풍이라는 제목과 함께 목표 주가는 12만 원 선에서 어느새 9만 6천 원까지 하향 조정됐고요. 그리고 WCP의 목표가를 내린 KB증권의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한편 오늘 신규 커버리지가 제시된 종목들로는 진성TEC와 시프트업 그리고 휴메딕스가 있었는데요. 호유버스의 성장 스토리가 보인다며 시프트업의 목표가 9만 5천 원 제시됐고요. 휴메딕스는 필러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데다 CDMO가 히든 밸류라고 진단한 하나증권 리포트도 발행됐습니다. 먼저 파마리서치 리포트부터 체크해보시죠. 상상인증권은 오늘 파마리서치에 대해서 미용 의료기기인 리주란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이 이어지겠다고 밝히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23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했습니다. 리주란의 고성장세와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그리고 K-뷰티의 강세로 파마리서치의 주가에 추가 상승 여력이 클 것이라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전략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는데요. 3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특히 의료기기 부문의 내수 성장이 크게 기여할 거라고 진단했고요. 중국과 일본, 태국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지난해 호주와 칠레 시장, 올해는 멕시코 등 남미 시장 진출을 전망했습니다. 또 화장품 부문도 수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진단하며 긍정적인 분석 내놨네요. 이어서 진성TEC 보고서입니다. 하나증권은 오늘 진성TEC를 미 대선 인프라 수혜주로 꼽으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1만 4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2016년 당시 미국 대선 사례를 살펴보면 진성TEC 매출액은 2016년 1,778억 원에서 2018년 3,547억 원으로 2년간 약 2배의 실적 성장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는데요. 트럼프와 해리스 대선 후보의 공통 수혜를 받을 대표적인 업종은 인프라 투자 섹터라고 분석하면서 그중에서도 미국의 공장을 보유해 리쇼어링 수혜를 입고 있거나 시장을 선두하는 미국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또 실제 미국 대선 이후에 혜택을 받은 경험이 존재했던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성TEC를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업체라고 분석하며 지금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 내놓은 점, 또 내년 1분기부터 판가 인상 효과로 큰 폭의 외형 성장을 전망한 점 투자에 참고해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장이 힘들어서일까요? 이 통신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은 리포트를 통해 통신주의 장기적 추세 상승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는데, 사실 SK텔레콤, KT는 그나마 실적이 찍히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LG유플러스까지 긍정적으로 지켜볼 만한 자리인 건지 전반적인 통신주 전략, 이번엔 김영재 이사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그 내 통신 업종 지수가 지금 올해 대만 12% 상승 중인데요. 5% 하락한 코스피 전체 지수보다는 상당히 지금 양호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올해는 주파수 경매가 무산되었는데 근데 이 주파수 사용 만료일이 2026년 6월부터 도래하는 관계로 만료인 이전에 재할당해야 된다는 어떤 구조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내년에는 주파수 경매가 재개할 수밖에 없고 결국 주파수 경매와 동시에 신규 5G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이슈와 별개로 현재 통신주 상당히 지금 경기 방어주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퍼포먼스가 좋은데요. 안정적인 실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방어주라는 점 그리고 올해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주주 환원책 강화 기대감이 좀 더해졌고 그리고 금리 하락기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 고배당주인 이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러브콜을 뭐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통신 3사 중에서 올해 외국인 매수 1위는 3,700억 원을 매수한 KT였고요. 기관의 SK텔레콤을 900억대 중반에 매수하면서 상당히 러브콜 보냈는데 반면 실적 성장이 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보다는 개인들 순매도가 좀 순매수가 압도적이었고 또 주가 흐름 역시 통신 3사 중에서는 가장 저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투자 전략으로 보시면 SK텔레콤하고 KT는 증권사들이 거의 탑픽으로 항상 꼽고 있는데 SK텔레콤은 일단 꾸준한 이익 성장이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KT는 비통신 부분에서의 어떤 이익 성장 여기에 내년 대규모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익 성장성은 좀 미미하지만 그래도 꾸준한 이익을 바탕으로 올해만 지금 예상 기대 배당 수익률이 6.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는 뭐 부진하지만 장기적으로 배당만 목적으로 하는 그런 투자 가능 종목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서 좀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개 회사 중에 우리 김 이사님 개인 돈 넣는다면 어디 투자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안정적으로는 그 SK텔레콤에 SKT 넣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신주가 하락장 속에서도 연고점을 기록하고 있죠. 경기 방어주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배당도 많이 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선호도가 높습니다. 장기적 관점으로 흐름을 따라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로 건조하는 선박 가격, 즉 신조선가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배값이 직전 슈퍼사이클이었던 2005년에서 2008년 그 기간을 넘어서 연내 최고치를 갈아치울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남인호 소장님 맞습니까 이 전망? 네 맞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해 전후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15, 16년 전인데요. 그때 우리 주식시장 상황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등은 삼성전자였습니다. 근데 2등, 3등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상상도 하지 못할 지금의 한국조선해양 구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왜? 그때는 말 그대로 조선업이 정말 초호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근래에 조선업의 업황이 그 시절하고 오히려 그 시절보다 더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2050년도 되면은 무공해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탄소 제로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조선이 움직일 때 벙커 쉬운가요? 그 매연이 많이 나오고 그 해양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뭐죠? LNG라든가 에탄올이라든가 수소 말 그대로 아무리 배가 왔다 갔다 해도 그 공해가 없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조선업이 8대 업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반자, 철조화, 반도체, 자동차, 철강 그다음이 조선입니다. 그래서 10%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요.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 근래 세 종목 전부 다 공이 충분한 조정 받았습니다. 저점만 말씀드릴게요. 16만 2천 원, 2만 5천 원, 9만 3천 원입니다. 이 저점 밑에서만 안 사시면 됩니다. 이 저점 좀 이상하시죠? 이 저점 밑에서는 사면 안 됩니다. 왜?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저점 위에서는 언제든지 10%까지는 투자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사이클이 과거보다 오래 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는 만큼 8월 들어 주춤하고 있는 조선주들의 추가 반등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10월 채권시장 심리가 전월보다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수의 채권 전문가는 다음 달 채권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구체적인 배경 이건희 대표께서 살펴봐 주시죠. 예, 9월 2일부터 5일이니까 가장 최근에 조사한 건데 채권 관련 종사자들, 운용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채권 보유하는 보유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 1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그래서 10월 채권시장 지표가 나왔습니다. 24년. 채권금리 하락을 예상하는 게 36%고요. 전월 대비해서 이게 한 10%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월은 26%였는데 36%가 나왔고요. 채권금리가 보합세일 거다라고 예상하는 쪽은 46%인데 전월에 62%보다 한 16% 정도, 16%포인트 정도 감소했고 상승할 걸로 예상하는 것도 또 18%로 전월 대비 12%보다 6% 증가했습니다.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양빵이네. 예, 위로도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진다고 베팅하는 쪽도 많고요. 오히려 상승하는 쪽도 약간 더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이 지금 금리 변동성이 채권 시장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거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고요. 그 상승 하락 전망 모두 응답자가 증가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많이 출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는 채권 가격이 계속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도 주식처럼 흔들림이 좀 있죠. 예, 구간구간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채권 시장의 종합 지표를 나타내는 이제 그 BMSI 지수를 보면 전월에 107.5였는데 지금 상승한 111.7로 집계돼서 지금 100 이상이면 이게 금리가 상승할 거라고 채권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금리는 떨어지고 지금, 예, 금리는 하락하고 이거 기대하는 시장 심리가 굉장히 양호하다는 지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지금 금리 하락 그다음에 채권 가격의 상승을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는 근데 뭐 이렇게 아니어도 대부분 다 그렇게 보시겠죠.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그렇죠. 보니까 물가 관련해서 이제 채권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물가는 이제 전월 대비 크게 개선될 걸로 보고 있는데 환율은 채권 시장에서는 좀 보합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보는 물가와 환율도 보시면 그렇게 뭐 시장의 가이던스와 다르진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채권에 대한 투자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저는 여전히 채권 투자는 유효한 구간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개장전 체크포인트 이화진 과장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쯤에 중국의 하웨이 이제 트리 폴드폰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반응 어땠어요? 일단은 굉장히 저도 놀란 상황이고 이게 트리 폴드폰을 세 번 접었을 때 특히 갤럭시 폴드 6 그 두께랑 그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고 와, 세 번이나 접어도요? 근데 가격이 380만에서 450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전 예약자가 400만 명이 나왔다는 와. 점이 어떻게 보면 어제 이제 김성희 대표님도 아이폰 16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사실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고 작년 15도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부진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좀 힘들었던 측면이 있는데 그만큼 중국 시장이 좀 빠르게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올라간다. 그럼 국내 수혜주는 어딘가? 그럼 삼성 전기가 수혜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MLCC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LG 이노텍의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폴드폰 시장 관련 힌지 관련 시장이 조금 좋아. 지진 아닐까. 그런데 하웨이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대신에 샤오미나 아노 쪽에는 우리나라 파이넴텍 부품이 들어가긴 하기 때문에 폴더블 시장이 더 커진다에 좀 주목하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10시에 미국 대선 TV 토론이 열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오늘 대선 후보 간에 어느 정도 시장에 보는 반응에 따라서 관련 수혜주들이 조금 섹터별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오늘 뭐 대략 한 9시 반쯤에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월이 2.9%였고 이번 예상치가 2.6%까지 있는 상황인 만큼 과연 주거부에 따라서 오늘 CPI 반응이 좀 시장에서 나스닥 시장에서 큰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일 이슈앤 전략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